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마가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거의 없네요. 햇빛만 쨍쨍 내리고 흐리기도 하고 비는 안 오는데요. 예보에 보니까 뭐한 주말쯤에 좀 내린다고 하네요. 비 소식이 있어서 안으로 다 들여놨는데 그렇다고 또다 내놓을 수도 없고 장마비가 또 언제 쏟아질지 몰라서요. 들여놓은 거는 들여놓은 거고, 이제 햇빛이 며칠 동안 난다 그러면 또 다시 내놔야 하겠죠. 요즘 장마 때문에 여러분도 오락가락 힘드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예, 제가 오늘은요, 잠깐 지방에 여행을 다녀오다가 또 어떻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겠습니까? 오는 길에 해림 다육농원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해림다육농원, 요거 명함, 농장 사장님이 이거 좀 꺼내놓고 하시라 그래서 잠깐 비춰드립니다. 지금 오늘 제가 데려온 거는 거의 다 해림다육농원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아보고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여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격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름에 이제 좀 가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은 지금 데려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거를 데려왔어도 분갈이 할 마음은 없고요. 그냥 요 풀문에다가 계속 키우다가, 가을쯤에 화분을 구입해서, 그때 이제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키우는 거는, 뭐, 키우는 방법 등 이런 거는 좀더 제가 공부도 해보고, 여러분하고 또, 공유를 할수 있으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다육이 농장 언박싱을 하면서 가격과 이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좀 데려왔는데요. 일단은 작은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설송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치설송은 이렇게 세 개에 5,000원 줬습니다. 치설송이고요. 상자를 좀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데려온 게 희성금. 희성금인데 이거는 3,000원 줬습니다. 희성금. 천탑. 이렇게 천탑 두 개하고 염자 하나하고 해서 이렇게 세 개에 5,000원을 줬습니다. 천탑 두 개하고 염자 하나. 그리고 이건 500원짜리네요. 이게 러블리 로즈. 500원짜리고요. 십자성 금 이것도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 두개 놔두고요. 또 이제 지금부터는 모두 가격이 5,000원입니다. 거의 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또 저희가 보지 못했던 다육이도 있고요. 그럼 일단은 라디칸스. 라디칸스는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꽃.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서 많이 물이 많이 빠졌는데요. 요게 이제 가을부터 물이 들기 시작해서 봄까지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죠. 꽃이 피면 아주 예쁘죠. 꽃이 만발해서 지금 이제 꽃대를 다 잘라줬고요. 라디칸스도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요거 5,000원 줬습니다. 컴포트의 한 중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00원이면 굉장히 가격이 싸죠. 요거는 미인 종류기는 한데, 여러분이 많이 보지 못 타셨던 미인 종류일 거예요. 이름이 그리니치 카울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자리 보면은 하얀 점 같은 게 있고 또 옆에 가장자리는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미인치고는 좀덜 통통하지만 그리니치 카울 특이하고 예쁩니다. 이것도 중품 정도 되는데 한 5,000원 줬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저도 키우고 있는 건데 성미인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조그만한데 요거는 요것도 5,000원 줬거든요. 자구가 하나, 둘, 셋, 네 개, 얼굴이 네 개 있고요. 물이 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집 거는 좀 초록색인데 요거는 그래도 노랗게 물이 들어있어요. 성미인. 미인 중에서는 좀 길쭉한 미인이죠, 요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거리대 화분에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너무 이뻐갖고 찾고 보여드리고 싶으네요. 동미인입니다, 동미인. 동민 너무너무 동글동글하니 예쁘죠? 근데 요게 워낙 저도 이거 동민 키워봤는데 엄청 안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랗게 자라기까지는 이렇게 물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예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몇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로라, 5,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로라, 물이 너무 잘 들고 예쁘죠? 로라. 그 다음에는 제가 미인 종류를 좀 요번에 데려왔는데, 이거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특미인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5,000원 줬고요. 월미인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특미인이라고 합니다. 농장 사장님께서는 특미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특미인. 그 다음에 이거는 월미인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월미인. 요 뒤에 있는 건 특미인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고, 월미인이라고 하는데, 미인은 하여튼 거기서 다 거기 같아요. 거의 똑같아 보여요. 네, 이거는 월미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품 사이즈인데, 5,000원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거두 개를 데려왔네요. 요것이 옛날에는 몇만 원 갔다고 합니다. 8,000의경이라고, 요게 이제 그 에오니엄 속이라서 동형이기는 한데 아주 동글동글하니 파란색으로 예쁘네요. 나중에 가을에는 노란 물이 든다고 합니다. 네, 8,000의경. 제가 이제 다음번에 요거는 아마 깜짝 퀴즈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5,000원 주고 데려왔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가격이 엄청 나갔다고 합니다. 8,000의경. 8,000의경 두 개를 데려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키워보려고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를 데려왔고요. 어떤 분은 밥이 많은 아이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밥은 많지 않지만 얼굴이 큰 아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데려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치설성 많이 아실 거고요. 치설성 세포트에 5,000원. 요거 러블리 로즈 500원. 이것도 십자성 금도 500원. 네. 그리고 여기 염자하고 미니 염자. 천탑 있어요. 천탑. 보기 드문 다육이죠? 천탑 두 개, 염자와 천탑 두 개, 세 개에 5,000원. 세포트에 5,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런 거 8,000의경 5,000원. 월미인 5,000원. 이거는 특미인이에요. 특미인 5,000원. 동미인 있잖아요. 동미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동미인은 근데 참 귀하거든요, 이게. 어디 가서도 많이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예쁘게 물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동미인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동미인. 네,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성미인입니다. 성미인. 성미인도 예쁘죠? 청강미인이 아니라 이게 성미인이네요. 성미인. 물이 예쁘게 물들었어요. 귀향 아이인데요. 그린이치 카울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다육이일 거예요. 그린치 카울. 또 5,000원. 요게 이제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라디칸스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가지를 데려왔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여름이라 좀 가격도 저렴해지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여름을 잘 넘기고 가을에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중에서 또 깜짝 퀴즈가 나갈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름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움 가득, 웃음 가득, 아주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